시장에서 내리는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요. 네. 저 맹조씨 얼굴 집어넣지 말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성씨 말해도 돼? 적어줄까? 아니요. 응. 청주 한씨요. 응? 한씨요. 한씨? 어디 한씨요? 청주. 청주 한씨. 나이가? 28이요. 본인 것만 볼 거. 일단. 엄마 성씨가 뭐예요? 엄마 박 박씨요. 어디 박씨? 그 연세가 유 그러니까 생년월일 유고요. 음력 생일을 해도 65 년생이세요? 아, 음력으로 66660이에요. 음력으로? 네.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야? 그 인증이 그게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래요. 엄마 말로는. 엄마가 65인데 그 할아버지가 출생신고 늦게 해갖고. 엄마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서울에 태어난 걸로 알아요. 서울이야? 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응. 솔직히. 근데 이게 손도 떨리고 몸이 또 이제 내가 직이라 그래. 어떤 분이 내 가중에 내가 어떤 직성을 받는다 그래 얘기가 나오거든. 그 보면 우리 엄마도 원래는 우리 내가 엄마 성씨를 물어본 건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주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까 딱 들어왔을 때 봤을 때 본인이 무당에 대해서 신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여기는 신이 있어. 어? 이 집안에는. 그래서 내가 아파야 되고, 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 어? 그러면 언니네들이 뭐 신병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걸로 조상이 조금만 타고는 된다라고 기운이 들어와. 어? 알고 있어? 대답을 해.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좀 니역니역도 거려. 그러니까 좀 뭐 오바이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울렁울렁 니역니역도 거리고, 이 머리 쪽으로 타고 온 조상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뭘로 타고 들어왔냐고도 중요하거든. 네.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 언니도 성실히 착하게 살아를 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지만 내가 자꾸 뭔가에 있어서 억압되는 느낌의 기운이 너무 많아 스스로가. 네.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도 뭔가를 해야 되고 하고는 있는데 너가 지금 일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네, 일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도 만족은 해. 근데 뭔지 모르게 직장에서 나오려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나오려는 건지 뭔가 내가 억압되고 자꾸 잡혀지는 인생이 내가 자유롭게 살아를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언니야. 네. 근데 직장은 이동수가 안 들었어. 네. 아직 거기는 제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솔직히. 집이야? 네. 왜냐면 직장에서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집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우리 언니가 직장에 이동수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그냥 다닐만 해.
그리고 지금 배워야 되는 단계고 솔직히 말하면. 네, 맞아요. 어. 아직 배울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완벽해요. 나이치고는 또 어떠면 뭐 능수능란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억압된 느낌에서 자꾸 나오고 싶은 게 집이라고 하신다면 집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나. 이게 엄마. 뭐 엄마가 잡는 거야? 네. 엄마가 잡는구나. 근데 어떡하니? 이 엄마는 화해 대상이 너고, 이 엄마는 말의 대상이 너고, 맞아요. 이 엄마는 남편이 대상이 너야. 근데 그게 우리 언니가 어렸을 때는 받아줄 수 있었어. 에이. 근데 지금은 나도 내가 이렇게 나이 먹다가는 연애도 그렇고 우리 언니가 뭔가를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너무 내 인생이 비참한 것까지는 아닌데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은 뭘 못해봐. 뭘 못해봐.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의부증도 아니고 이걸 뭐라 으딸증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엄마 그래. 그래서 우리 언니가 엄마 때문에 신경 예민도 많고 엄마가 나를 잡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근데 나쁘게 살아가지는 않는데 네, 언니가 뭔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엄마는 어떤 면에서 본인이 나가서 잘못될까 싶은 마음에 솔직히 거기에 마음에 또 내 딸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자. 그래서 우리 언니가 잡고 있는 게 엄마야.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솔직히. 근데 아이고야 독립을 하면 돈은 있어?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대출도 할까 아니면 이제 모아둔 돈 있긴 하니까 그걸 그냥 일단 월세로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세를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보증금 돈을. 근데 엄마가 출처를 안 밝혀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묶어놓기만 했어 이러고 끝이에요. 나한테 그럼 보여줘야 되잖아 어디다 묶어놨다는 거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보여달라고 해봐. 왜냐면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계속 너 미쳐버리겠다. 여기는 그냥 일명 아우 너 이게 참 오늘따라 신의 기운이 너무 많아. 내가 웬만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오면 신의 기운이를 얘기 안 하는 문장이거든. 근데 너무 많아. 니네 둘 다 누군가가 아파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는 누워서 병원 시세를 줘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야. 응? 엄마도 뭐 내 몸에 조상이 타고 있어도 칼을 대라는 자고 어? 아파야 됐었고 우리 언니도 아파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스스로가 풀어먹으려고 아픈 자를 고쳐주려고 네가 잘 지금은 선택했어. 그러니 그대로 가되 본인이 내년에 아마 이 가슴부터 시작해서 초토화 상태일 거야. 출처는 엄마한테 밝혀. 왜냐면 엄마가 묶어뒀다고 해서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고스란히 있어 보이진 않는다. 아 네. 응? 그 싸움을 만들려고 무슨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고스란히 있어 보이진 않아.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항상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뭐지? 약간 뭔가 쭈삣쭈삣한? 그러니까 뭔가 돈이 조금 어디다 써긴 썼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혼자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얼마 있는지는 아니 대충 얼마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독립하고 싶으시면 엄마 배신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가 모아. 그냥 뭐 엄마가 얼마를 못 채워놓으셨던 그건 엄마 용돈들었다 생각하시고 넘겨받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독립을 하고 싶으면 서서히 서서히. 왜냐면 본인이 나가면 이 엄마가 무너질 수도 있어서. 근데 내년 시절에는 본인이 확 하고 올라올 일이 있을 거야. 뭐 실망도 그렇고 배신은까지는 아니고 실망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확실히 나가야 되겠다. 조금 부모에 대해서 원망은 아니지만 내가 더더욱이나 나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더욱 들 거야. 내년이 아우스야. 조심하셔. 조심하셔. 내년에 본인이 만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없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 수전에 이별을 해서 내 속을 뒤집든지 사람을 위해서 속을 뒤집으라는 수거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어. 이해갔지? 그러니 그냥 마음에 각오하고 오픈하시다 그러고 그걸 너의 명의로 갖고 너 거로 갖고 옮겨놔서 내가 모아. 내가 모아서 내년 말고 후년에 나와라. 내년 말고 후년에. 내년에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질 않았어 솔직히. 근데 새가 나갈 것 같으면 내가 모으던 금전도 못 모으는 법이거든.
그러면 안정이 안 돼. 그러면 직장도 떠. 안 된다. 그러니 내년에는 꾹 참어. 정말 꾹 참어. 여기는 아까 딱 보는데, 너는 지금 발버둥을 치는구나. 근데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으려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직업 잘해서 갔으면 좋겠고, 이게 나의 무슨 업인가, 이게 내가 엄마가 왜 나의 발목을 잡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년 정도까지만 내가 살겠다 하고 너가 독립의 힘을 길러서 금전도 적금도 네가 깨먹지는 않을 것 같아. 잘 모으는 언니 같아 나이치고는. 그래서 그렇게 내 앞으로 해서 좀 마련해 놓고 보면서 이만큼이면 되겠다, 이만큼이면 되겠다, 어설프게 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 집에서 도망 나올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눌러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자리도 못 잡아. 오히려 더 뒤죽박죽인 인생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 내년까지만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 응? 응. 엄마가 안 아파요? 아파요, 엄청. 지금 그래서 병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또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겠어, 지금. 말하기도 힘들고. 숨도, 그러니까 이게 미역도 거리고, 뭐 약도 뭐 드시는지 어쩌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숨은 달고 살아요, 거의. 죽겠어. 근데 이게 엄마가 나이를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네. 스트레스가. 그것도 그렇고 스트레스성도 스트레스성이지만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야. 조심해. 몸 건강 특별히 조심해야 돼, 언니네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아픈 게 최근에 있어가지고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거의. 둘째 아이가 죽었어야 된다니까. 원래 그 저 미래 집에 신이 있어. 그게 뭐지? 있어요, 있는데 좀 저는 이제 힘들게 좀 자랐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자 죽어야 되는데 좀 엄마랑 할머니가 이렇게 빌어가지고 간신히 산. 그래갖고는 이제 좀 엄마가 너무 이게 있어요. 어떻게 될까 싶은 마음에 네. 이게 뭐. 미워하는 딸은 안 돼. 그냥 을따증이라 하자. 이게 이 말, 이름이 맞지 않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아무튼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오기야금이야. 이게 네. 된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언니도 오기야금이야 이러고 차고 있다가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바라보니까 너무 엄마 품에 있어서 이게 될까 싶은 마음도 그렇고, 연애를 해보려고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해도 감시를 당해서 할 수가 없고 시간이 땡하고 12시 신데렐라야. 네 맞아요. 뜬금이 있어요. 그래서 땡하면 너는 그 전에 들어가야 돼. 네, 안 그러면 이 엄마가 정신병이 와. 이제 우리 엄마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근데 또 아프다고 하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게 너무 언니가 겁값한 거다. 그러니 나는 내년에 이 돈을 언니가 울고르니 엄마가 모으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도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내 후년에 나와. 그리고 직장은 이동 수 없으니까 내년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 더 배워야 돼, 1, 2년은. 그런 다음에 이동 수가 있어. 네, 지금 1년 거의 한 4, 5개월 됐는데 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까 엄마도 봤단 말이에요. 여기 책을 딴 데서. 근데 거기서도 공부하면 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막상 또 공부하면 저도 보이긴 보여요. 근데 막상 또 시험 결과 보면은 낙방인 거예요. 운이 없어 그래. 그래서 엄마 아 제발 노력 좀 하라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노력은 진짜 많이 했는데 계속 낙방을 하고 계속 그 병원에서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최근에도 병원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야.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서서히 눈치를 봐서 내년에 언니가 아홉수가 진짜 힘들 거야. 내년에 진짜로. 그렇지만 자존심 상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니가 이동수가 없는 게 조금 더 배워야 돼. 여기서 나와서 지금 딴 데 가도 똑같고 딴 데를 갈 수 있는 좀 솔직히 자격 조건은 좀 못 되는 거 보여.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응? 우리 언니가 지금 집에 혼자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후년에 나오란 말이 내년에는 6월, 7월 음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 11월이 될 수도 있어. 임달이 겪기 때문에 그쯤에 본인이 어떤 문서의 운, 시험의 합격의 운 이런 게 있어. 그러고 딴 다음에 후반으로 있다고
초반에 없어. 초반에 문제가 있어, 언니가. 아니, 후반에 문제가 있어. 초반에 문제는 별로 없어. 근데 항상 물 먹어. 네. 가려서 그래. 너의 눈을 가려서 그래. 그러니 엄마가 귀똥으로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엄마가 신은 있는 건 알아. 네. 알아. 그리고 엄마가 신이고 네가 신이야. 응? 그건 알지. 꿈자리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서 본인도 빌 거 아니지.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빚이라 그래. 칠성에서 낳은 자손이야. 이미 죽었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근데 네가 살았어. 그치? 그러면 엄마의 명을 네가 이어받는 거야. 그러니 엄마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언니가 빨리 자리 잡아서 엄마를 위해 빌고 본인을 위해서 빌어서 가셔. 하늘에서 내리신 점지에서 내린 또 하늘이 살린 자손들은 하늘한테 빌고 살아가야 돼. 하늘 아래서 내가 피해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면 언니가 어떤 한 자리까지 32, 33세 갈 수가 있다. 네가 일독이야. 일중독이야. 그래서 하나를 물으면 내가 자존심도 내리면서 다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자궁으로 들어오는 뭔가 둘 중에 하나. 자궁으로 들어오는 거 조심해, 병들. 검사도 우리 언니도 어리다고 좀 놔두고 있지 말고 네. 안심하지 말고 병원을 좀 가보고 우리 엄마도 조금 이런 게 들어와야 돼. 왜냐면 삼신의 벌전이 이게 앞서서 그래 지금. 어? 엄마한테 뭐 여기는 뭐 유토미가 얘기 못하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삼신의 벌전이 앞서서 언니도 없을 뻔한 걸 간신히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네가 원래는 자궁에 임신이 돼서 그렇게 없어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약했을 건데 지금부터라도 약하면 약한 건데 지금은 안 약하잖아. 그치? 건강 관리하시고 체력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언니도. 그거야. 다른 거 큰 문제 될 건 없어. 궁금한 거. 그 뭐지? 만약에 나오면은 엄마 말로는 여동생을 끌고 나가는데 저는 그냥 싫거든요.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너가 대바라질까 봐. 너가 딴짓할까 봐. 그게 아니라 서로 감시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둘을 내보내서 둘 다 감시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너가 대바라질까 봐. 또 딱 동생이 또 대바라질까 봐. 그러니까 서로가 여권은 무슨 먹이사슬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감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올 것 같으면 혼자 나와. 우리 언니가 동생까지 감당 못해. 그러면 안 나오는 게 나아. 네, 그 저도 제가 저를 감당 못하는데 여동생이야말로 더더욱 안 돼. 케어 못하거든요. 언니가 케어 못해요. 그럼 언니가 미쳐 죽어요. 그럼 내가 뭐 하려고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야. 맞아요. 엄마는 하나를 놔두고 둘 다 감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데리고 가라는 거고 그냥 언니 스스로가 옆에 엄마가 감시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 얘기를 잘해. 나 괜찮다고. 그리고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걸 알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건 아는데 이 병은 평생 갈 것 같아. 이건 병이야. 솔직히. 그러니까 나쁜 병은 아니야.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병인데 넘어섰어 수위를. 아 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나올 것 같으면 내후년에 나왔으면 좋겠고 정리하자며 그리고 너도 많이 빌고 살아. 하늘의 자손이니까. 네. 둘 중에 누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고 내년에도 체력 관리해. 언니도 너무 내가 놓고 사는 게 너무 많아. 아, 네. 스스로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뭐 이런 뭐야 이런 게 놓고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내년에도 본인이 만약에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도 촉혀서 내가 아는 문제도 틀리지 않게 가려서 그런 거야. 자꾸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노력을 좀 해. 네. 알겠지? 네. 하다가 조금 멈춰서 그래. 하다가 자꾸 멈춰서 그래. 근데 자격증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내후년에는 어디 이동이 있을 거야. 내후년에. 거기 갈 땐 네가 자격증을 들고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여기서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만 따면 나의 모습을 감추고 싶고 말 안 하고 싶어서 너가 어디로든 다시 우리 언니가 다른 곳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니 나는 그게 보여. 그러니까 좀만 노력하셨으면 좋겠어. 아무리 무당이 보인다 그래도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나중에라도 본인 시험이 있고 그러면 두 달 전이나 막바지 뭐 세 달 전이나 그렇게 해서 촛불 있는 불 밝혀서 그렇게 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 네. 알겠지? 네. 이상. 감사합니다. 사장님!